약 두 달 남짓 공연 기간 동안 저희는 연습실에서 쉬는 시간마다 컵차기와 공놀이를 했습니다. 웃을 수 있어요. 하지만 저희에겐 되게 중요한 놀이고 저희의 호흡을 맞추는 되게 중요한 행동들이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공을 그 탱탱볼 그 핑크색 탱탱볼이 있었는데 저희가 배우들끼리 모여서 바닥에 안 닿고 몇 개까지 할 수 있냐 해서 한 120개 정도를 했죠. 이것이 저희입니다. 네, 네, 멋진 탱탱볼이었습니다. 네, 그래서 홍성 배우님도 혹시 기억에 남는 에피소드나 혹시 공유할 수 있는 게 있다면요? 저희는 어쨌든 세 명씩이고 뭐 두 분이 또 계시고 네, 또 웨섹스라는 역할도 두 명이 있어서 조금 연습할 때 한 명이 할 때 나머지들은 앉아서 그 모습을 볼 수가 있었잖아요. 원 캐스트인 친구들은 계속 연습을 했죠. 저희가 쉴 때 저희 역할만 보는 게 아니라 그걸 전체적으로 볼 수 있어서 참 좋았는데 그 배우들 하나하나가 아까 말씀하셨지만 정말 끊임없이 연기하거든요. 이게 연습이 거의 두 달 정도 한 달이 넘는 시간, 한 달 반 정도 되는 시간이었으니까 그때 동안 이제 한 명 한 명 이렇게 지켜보는 그 어떤 재미와 감동이 저한테는 있었거든요. 그리고 그들의 그런 열정이나 어떤 열심히 하는 그 모습, 자기 역할에 대한 책임감을 보고 제가 더 불태울 수 있었고 예, 더 책임감을 가지고 연기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너무 멋있었습니다, 그 모습이. 예, 그 구석에서 쉬지 않고 연기하는 모습이. 그래서 정말 그들을 존경하게 됐고 예, 부끄럽지 않게 연기하려고 엄청 노력했어요. 네. 이상희 배우님은 탱탱볼을 120개 쳤다고 공유를 해주셨고 정문선 배우님은 동료분들의 그 열정을 보고 다시 한번 불태울 수 있게 됐다라는 답변. 마지막으로 이제 김성 오케이 한마디 더 괜찮습니다. 아니 사실 에피소드 너무 많고 저희가 연습실에서 거의 뭐 오전부터 밤까지 거의 두 달 내내 붙어 있었기 때문에 참 많은 일이 있었는데 우선 아까 말씀하셨듯이 세 명이서 같은 역할이다 보니까 이제 연습할 때 이제 무대에서 연기를 하고 할 때마다 이제 연출님께서 이제 코멘트가 오죠. 어떻게 이렇게 이건 이렇게 하자. 우리가 약속을 하고 셋이서. 근데 이제 상희가 연습을 할 때 자꾸 약속을 한 거를 어기거나 뭔가 다른 일을 할 때 자기는 처음 들었다. 분명히 옆에 있었어요. 분명히 옆에 있었는데 자기는 처음 들었고 그래서 이제 문성 형이 상희가 질문할 때는 나한테 물어보고 질문해 이렇게 그런 일이 있었고요. 한 번은 또 이제 소민 누나가 그 연습실에서 거의 그 초반이에요. 이제 비올라가 얼굴이 딱 나와야 되는 순간. 그래서 이제 저쪽에서 이제 셰익스피어의 이 베로나의 두 신사의 이 공연을 보다가 이제 본인이 감동을 해서 이제 나오면서 그 독백 대사를 해야 되는데 누나가 그냥 뒤로 들어가는 거예요. 뒤로 그냥 들어갔죠. 연습실에서 한번. 본인이 기억 못하는 어떤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모두가 서민 누나를 잡으러 갔어요. 그때 연습 중간에. 그런 에피소드가 있고 뭐 에피소드는 정말 많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뭐 차후에 또 말씀드릴 기회가 있으면 제가 적어서 말씀드릴게요.